자,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한 명씩 On TV. On TV 맞아요. 네. On TV. 여섯 가지 질문 중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뭐라고요? 어디? Where? 예를 들어서 오케이, 한번 읽어보세요. I saw her on TV. I saw her on TV. 뭔 소리일까요? 나는 봤었다. 그녀를 TV에서.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Where? I saw her on TV. Where?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Where did you see her? Where did you see her?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럼 지연, 소에 대한 얘기 알게 된 거 지금 보면서 알게 된 거 소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소는 이즈의 과거요. 응? 아니. 이즈의 과거요? 이즈의 과거요? 워즈고요. 아시디의 과거요. 그래서 I saw her on TV.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디드. 하다시 디드죠. 과거에 했었던 행동. 그러니까 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시의 디드. C 속에 디드가 들어가서 만들었죠. 됐습니까? 네. On TV 만나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Zoom. 뭐 이건 뭐 의성어라고 합니다. 이거 Zoom. Zoom. 계속해서 C. C? C 말고 딴 거지 싶은데. 조용히 하세요. 씨 말고 없던가요? 뭐죠? 뭐가 있죠? 씨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없어요. 룩? Look at? 또? 또? 에이? 초등학교 6학년이 이 뜻을 가진 W를 시작한 단어를 몰라요? 응? Watch. 뭐 하는 거야, 니들 지금? 뭐? Watch. 뭐 계속 해도 되나? 왜? 뭐? 할 말 있어? 네? 할 말 있어? 아니 watch. Watch는 지켜보다라는 뜻도 있고요. 무슨 뜻도 있나요? 시계. 시계. 손목시계라는 뜻도 있죠. 오케이. 오케이. 계속해서 Some. 약간의 돈. Some money. Some money. 몇 권의 책. 썸 북? 머니 셀 수? 없어요. 북 셀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럼 썸 머니겠냐? 썸 머니즈겠냐? 썸 북이겠냐? 썸 북스겠냐? 썸 북. 오케이. 여기서 Loud. 그러면 라우드 사운드는 무슨 뜻일까? 라우드 사운드는 무슨 뜻일까? 라우드 사운드는 무슨 뜻일까?
Loud sound. 뭐 뭐야 이거? Loud sound가 무슨 뜻일까? 큰 소리겠죠. 큰 소리. 어? Big sound가 아니고 Loud sound라고요. 큰 소리는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읽고 뜻. Her voice is loud. Her voice is loud. 이건 또 무슨 뜻일까? Her voice is loud. 이건 또 무슨 뜻일까? 그러면 her는 무슨 뜻일까? 그녀를이야? 그녀를 목소리가 크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어, 그녀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어, 그녀는이면 she를 써야지 무슨 her를 쓰나? 뭐 초등학교 3학년도 얘 뭐 쭈뼛쭈뼛거리고 뭐하냐? 그녀의 목소리는 시끄럽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큽니다. Her voice is loud. Her voice is loud. 그럼 loud는 무슨 she라는 얘기예요 지금? loud는 무슨 시란 말이에요? 어떤 시죠? 어떤 소리? 큰 소리. loud sound. 어떻다? is loud. loud. 오케이, 계속해서 air. air. 오케이, 그러면 얘는 셀 수 있어, 없어? 없어. 셀 수 없어? 그러면 많은 공기 하고 싶으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much air. 그렇죠. much air 해야 되겠죠. much air 됐습니까? much 대신 쓸 수 있는 거 배웠는데 뭐였죠? 몰라도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많은 공기 much, much air 또는 a lot of air 됐습니까? air air는 무슨 시고 이름 시고 셀 수가 없다. 그럼 약간의 공기 하고 싶으면 some air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a air, on air 돼 안 돼? 안 돼요. 될 리가 없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게 왜 남아 있지? 계속해서 아닐 수도 있다. Could not. Could not. 한번 써볼까요? C-O-U-L-D-O-A-N. Okay, could not. 줄였을 수 있겠죠? 줄였으면 뭐가 될까요? Couldn't가 되겠죠. 오케이, 읽고 뜻. It couldn't be real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것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거 무슨 시예요? 조용히 해잉. 어떤 시? 아니. 이건 무슨 시예요? 양념시다. 양념시다. 맞아요? 네. 뭐랑 관계가 있을까요? 쿠드는? 슈드. 슈드랑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없는데. 쿠드는 원래 무슨 용도로 만들어진 거다? 쿠드는 캔의 과거형으로 원래 만들어진 거야. 원래 용도는. 그래서 쿠드의 could not말고 could의 1번 뜻은 could의 원래 뜻은 뭐? 과거에 뭐뭐 할 수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it could I could work when I was a year old. 아이가 아니고요. 다시 다시 이거 보세요. I could work when one was I was 1 year old. 뭘 이렇게 다시 읽어야 되는 게 많습니까? 다시 I could work when I was 1 year old. I could walk. 다 같이 I could walk. I could walk. Walk 아니고요. Work 아니고요. L 소리 안 납니다. I could walk. I could walk. When I was 1 year old. When I was 1 year old. 누가 무슨 뜻일까요? 오케이, 맞아요. 네. 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는데? 내가 걸을 수도 있었다. 한 살인데. 오케이, 그렇게 말한 거 맞아요. 분명히 내가 듣기에는 나는 걸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들렸는데. 네. 어? 바로 옆에 있으면서 잘 안 듣죠. 어? 난 걸을 수 없었다야. 난 걸을 수 있었다야, 이지현 씨. 있었다. 어? I couldn't walk라 그랬냐, 내가? 어? 언제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과거. 그리고 내가 한 살이었기 때문에 걸을 수 없었다고? 알았어. 내가 한 살이었기 때문에 걸을 수 없었다로 내가 바꿔줄게. 내가 한 살이었기 때문에 걸을 수 없었다. I couldn't walk because I was one years old. Years가 어딨나? One인데. Year old. 이게 내가 한 살이었기 때문에 걸을 수 없었다겠지? 네. 어? 무슨 when이 있는데 뭐 내가 한 살이라서. 내가 한 살이라서 라는 말이다. 내가 한 살이었기 때문에 하고 다른 말이야? 어? 내가 한 살이라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언제? 그래? 그럼 언제 너는 걸을 수 없었니? 그랬는데 내가 한 살이라서 못 걸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한 살이라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너 왜 못 걸었? 왜 너는 왜 못 걸었니? Why couldn't you walk? Because I was 1 year old. 한 살이라서요. 한 살이었기 때문에요. 뭐 꼭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야지 because인지 알고 이렇게 바꾸면 because가 아니고 딴 거고 뭐 when이고 뭐 이렇게 됩니까? 어? 오케이. 국어적인 걸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케이. Could not. 자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하도 could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could가 무슨 신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 자 could의 1번 뜻은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었다. 근데 could가 무슨 뜻도 있다. 뭐뭐 일 수도 있다. 자 이거는 뭐뭐 할 수 있었다는 뭐를 표현할 때다. 과거의 능력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 뭐뭐일 수도 있다 라는 표현일 때는 뭐 할 때 쓴다. 추측할 때 쓰는 거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측하는 또 다른 표현 오케이 이것들 It could야? 이츠가 도대체 어디 있어? It could rain. 이거 뭔지 못 읽어요? 그럼 이거 읽어봐. You see later. 뭐라고요? 오케이 이거 읽어보세요 재우. See you later.
later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다음에. 다음에 나중에. 그래서 다시 지연 읽고 뜻. It could rain. 아 이렇게 읽은 게 있구나. It could rain. It could rain later. It could rain later. 이건 무슨 뜻일까? 그것은 나중에 비가 올 수도 있다. 오케이. 이세 두 가지 뜻. 그것이라 아무 뜻 없는. 어떨 때 아무 뜻 없다 그랬어? 날씨로.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날씨. 뭔 그것이야 그것은? It could rain later. 무슨 뜻이야 그래서? 비가 올 수 나중에 비가 올 수도 있다. 좀 이따가 나중에 비가 내릴 수도 있어. 여러분들 이거를 좀 이따가 이러면 또 몰라 못 알아들어요. 뭐 좀 이따가 비가 내릴 수도 있어 하고 나중에 비가 내릴 수도 있어. 다른 얘기 하는 거야? 그 단어를 그 단어의 뜻 그대로 써.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라야지 알아보죠. 뭐뭐라서 이렇게 바꾸면 내가 아파서 학교에 못 갔어요. 내가 아팠기 때문에라야지 because 생각나지. 내가 아파서 난 학교에 못 갔어요. 여러분 because 생각 안 나지. 응? 네. 뭔 얘기 하는지를 모르는구나. 알겠습니다. 차차 알겠지.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could는 과거 능력을 표현할 때도 쓸 수 있고 또 현재나 미래에 대한 추측을 할 때도 쓸 수 있다. 근데 이 뜻일 때 could 말고 딴 거 만나 본 적이 있는데 뭐가 있죠? 2번 뜻일 때 could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야? 똑같은 양념씨인데 어? Well? Well은 잘, 건강한 이런 뜻이고요. 추측할 때 쓰는 양념씨. 아, may. 그렇죠. May가 있죠. May. 그래서 좀 이따 비가 내릴 수 있다는 표현은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된다? It may. 조용히 해! It may. 지는 뭐. 다시. It may rain later. 이렇게 표현해도 추측이다. 됐습니까? 네. 선생님 뭔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한 개. There is. There is. 그러면 자, 이 표현 맞나요? 지연. 틀렸습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틀린 것 같아요 일단. 공기가 얼마나 있니? 공기가 얼마나 있니? 라고 묻고 싶는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공기 몇 개가 있니? 공기가 몇 개가 있냐? 라고 묻는 표현이다 이건? 오케이. 재우 생각은? 일단 이 표현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틀린 것 같아요? 많은 공기가 있다 이런 말이지. 많은 공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틀렸다. 그럼 많은 공기가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많은 공기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했어야 되죠? There is much air.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치. 많은 공기가 있다라고 하고 싶으면 이렇게 했어야 되지. There is much air. 근데 이건 다른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지현, 너 이번에 단어 할 때 there is가 뭔 뜻인지 익히 학습 했어? 안 했어? There is요? There is. 한 개요. 'There is somewhere air'는
공기가 조금 있다란 얘기 하고 싶었겠고 맞는 표현이죠. 공기가 얼마나 있니 묻고 싶어요? 그래 좋아. 그럼 공기가 얼마나 있니 묻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 네 생각에 얼마나 많은 공기가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될 거야? 오케이, 공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표현한다? How much air is there? 얼마나 많은 공기가 있니? 자, 내가 궁금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에 is가 와야 되는지 뭐가 와야 되는지. 오케이, 계속 지연. 이 표현 맞아? 표현은 맞는 표현인가요? 잘못된 표현인가요? 맞는 표현인가요? 잘못된 표현인가요? 자, 지금 시험 치고 있는 거니까 너는 무조건 답을 해줘야 돼. 맞는 표현, 그냥 입 꾹 닫고 있으면 너 시험 시간 모자라가지고 빵점 처리되는 거 한번 당해보고 싶어요? 어? 무한정 이렇게 계속 그냥 앉아있을 수는 없는데요. 답을 해주세요. 맞는 표현인지 틀린 표현인지. 틀린 표현이다? 어, 무슨 표현,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건? 책 몇 권이 있다 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 맞아요. 그래, 책 몇 권이 있다, 약간의 책이 있다 라는 얘기 하고 싶은데 틀렸어. 그럼 바르게 고쳐보세요. There is a book. Oh. 이게 몇 권의 책이 있다 라는 표현입니까? 자,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냐. 나는 우리말로는 책 몇 권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영어로 하고 싶어. 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은, 책 몇 권이 있다라는 표현은 못해? 할 수 없는 표현이야? 책 몇 권이 있네? 어? 가능한 표현이야? 불가능한 표현이야?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표현이야? 존재할 수 없는 표현이야? 가능한 표현인데, 그래, 이렇게 해서 틀렸다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고친다고? 이거는 책 한 권이 있다는 얘기겠지. 책 한 권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책 몇 권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다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렸다고. 그래서 책 몇 권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바르게 해보라고요.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맞든 틀리든 시험 치고 있는 거니까 맞든 틀리든 뭐라도 답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빈칸으로 넌 시험지 낼 거야? 응? 그냥 답 안 쓰고 낼 거예요. 빈칸으로 낸 거다. 어? 어? 생각은? Many books.
many 뜻이 뭔데? 많은. 나는 책 몇 권이 있다, 약간의 책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많은 책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어? 책 몇 권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There are some books. 밥 다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면 왜 이게 아니고 왜 이게 맞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위에랑 밑에랑 뭐가 달라졌고 책 몇 권 있다는 표현을 밑에처럼 해야 된다는데 왜 그런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책 몇 권이 있으면 그 책 몇 권은 안만 길어봤자 다시 말해 some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예요?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앞에서 some 수업할 때 some book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some book이라는 표현이 안 되고 some books밖에 안 되고 some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day인데 day is냐 day are냐 이건 물어봤어요. 대열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까? 두 가지. 지금은 무슨 뜻이에요? 둘 중에 아무 뜻. 아무 뜻이 없고 대신 비동사의 뜻이 존재 표현하는 있다. 오케이. 나중에 중학교 때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 치는데 답 모르면은 니들 뭐야 소수령 시험 치고 해야 되는데 답 모르면 그냥 빈칸으로 낼 거야? 빈칸으로 낼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쓰고? 지금 한참 중학생들 시험 치고 있죠잉? 니들 잘 모르겠지만 에이. 그래서 우리 학원 친구들은 시험 잘 치고 계세요. 100점, 96점 1학년도 그렇고 뭐 2학년도 다 100점 니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 너무 부담 주는 건 아니고 화이팅. 자, 그 다음 계속해서 should 한번 써볼까요? should. Okay. Okay, 그래서 얘는 무슨 시죠? 양념시죠. 그러면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은 shouldn't. shouldn'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를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 너는 이것을 먹어서는 안 돼. "너는 이것을 먹어서는 안 돼"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정도면 넌 3-4개월 뒤면 시험 쳐야 되는 거에 대한 얘기고요. 선생님이 너한테 안 알려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려준 걸 응용해서 맞든 틀리든 얘기해보라는 거지 너 보고 정답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 뭐라고? "If you shouldn't..." 뭐라고? This you shouldn't 넘어 This you it shouldn't
shouldn't.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너는 이것을. 때문에 분명히 안 와요. 네. 오케이. 자, 이 표현 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영어 문장은 그냥 뭐 단어를 막 우리말은 너는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래도 되고요. 어? 이것을 넌 먹어서는 안 돼. 너는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고요. 어? 그다음에 먹어서는 안 돼. 너는 이것을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고요. 어? 그 다음에 너는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고요. 우리말은 어?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문장을 이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이게 새 토막 나는 문장이야. 누가 너는 무엇을 이것을 다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새 토막이거든. 근데 한국 우리말하고 영어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어? 너는 이것을 뭐 우리말 할 때는 너는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상대방이 알아듣고요. 먹어서는 안 돼 이걸 너는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잖아. 어? 아닙니까? 어? 그리고 또 너는 먹어서는 안 돼 이거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죠. 맞습니까? 근데 영어도 그렇게 해도 됩니까?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뭘 가르쳤습니까? 영어 문장 표현할 때 무슨 표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래. 그러면 this가 you다입니까 이거? 어? 이것은 너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자, 너무 말도 안 되게 문장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기회 줄게. 넌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 얘기하라는 건 아니라고 해놓고 선생님 자꾸 물어봐서 미안한데, 그래도 좀 비슷하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거 넣어주면 되겠지. 어, 여기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놓고, 여기다가 누가 놓고, 여기다가 다 덩어리 넣으면 되겠네. 어? 그러면, 요 모양에 맞춰서 너는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 뭐? You are it shouldn't. 그 다음에 이것을 남았네. 이거 요렇게 You are it shouldn't it. 아니, You are it shouldn't this. 요게 누가 다 덩어리입니까? 자, 이렇게 만들면 내가 틀림없이 이렇게 물어볼 거야.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라고 물어보면 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비동사다, 그치?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비동사다, 그치? 응? 하다신가? 이 뜻이 뭐야? 어? 양념씨인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이면서 동시에 하다시고 동시에 양념씨야. 이런 표현은 존재할 수가 없겠지. 그쵸? 네.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 You. 그리고 이 표현 하려니까 양념씨 써야 되죠? Shouldn't. 그쵸, shouldn't. 양념씨 뒤에 꼭 뭐 쓰라 그랬죠? 이 슈드니, 넌 먹어서는 안 된다. 너 여기서 수영할 수 있다.
만들어 보세요. 나 여기서 수영할 수 있어. You should swim. You should swim. 이게 영어로 뭔지 모릅니까? 아무거나 한번 뱉어봐. 이 단어 처음 보나요? Here. Here 뜻이 뭐예요? 여기, 여기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근데 너는 여기에서 수영할 수 있다를 하라 그랬는데 should 뜻이 뭐라고 단어할 때 배웠죠? 뭐 할 수 있다. 그래요? 뭐 할 수 있다. shouldn't의 뜻은 뭐였어? 뭐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래? 나 여태까지 뭐뭐 할 수 없다는 can't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넌 여기서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her. Her? I see her. Shouldn't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양념시 아니에요? 어? 그리고 should는 무슨 뜻을 갖고 있어?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 당위, 당연히 해야 할 일의 양념시 아닙니까? 뭐 이대로 선생님 지나갈 수가 없어요. 다시 단어 할 때 질문할 거고요. 추석 끝나고 나서 할 수밖에 없지만 뭐 물어봐갖고 응용을 하나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다음 시간에 배운 단어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어떤 표현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내에서 표현해 보라고 시킬 거니까 수업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만 잘 친다고 단어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요 밑에 승리장에서 라면 먹고 왔는데 마지막 국물 드링크만 걸려고 국물을 먹었는데 뜨거워가지고 혀가 너무 급한 마음에 오세! 내일 채민이 치마 입어요. 아니야! 쌤 있잖아요 이거 빨아가지고 널어놓으면 내일 마르겠죠? 아니야 안 말라. 그건 나는 잘 알 수 없지. 안 말라도 조금은 마르지 않을까요?